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재물운이 이 즉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좀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거 관련해서 좀 이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가요 사람마다 조금 다 차이가 있고 틀릴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성주운이라고 해요 27, 37, 47 많게는 57까지 자 67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보시면 선생님을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67에는 좋은 천운을 타고 나서 그 운이 좋다고 해도 건강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20대, 30대, 40대에 내가 이룰 걸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27, 37, 47에는 우리가 10년 성주라는 운이 들어와요. 이 운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3년을 돈을 번다 이런 얘기 알죠? 네. 그게 바로 일곱 성주에 벌은 돈과 운은 다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까지 가요. 그래서 아홉수가 안 좋다는 거는 그동안 많이 버셨던 분들은 벌었던 돈을 까먹을 수도 있어. 흔히 일반인들이 요새는 나는 삼재라서 뭐가 안 풀려. 아, 난 아홉수라서 뭐가 안 돼.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신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아니고 자, 일곱에는 우리가 10년 대운이라고 해서 이 운을 37가지, 47가지 끌고 갈 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운도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그냥 나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좋겠지,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한순간에 내려막을 타요. 자, 사람은 누구든지 1분 1초 보장받은 시간들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일곱의 이 운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운은 사실은 그래요. 운이 들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받아서 그 운을 내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몇천억을 벌지, 몇십억을 벌지, 몇백을 벌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이 들어오는 시기 이런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상담과 통해서 선생님 나는 6시고요. 저는 7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분명히 자 7시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운맞이를 하세요. 그래서 그 운을 받아서 평생에 한 번인 그 운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할 몫이에요. 분명히 일곱에는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이 있고 조금의 이제 금전을 들여서 노력을 한다면 그 운을 내가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 셋, 다섯, 일곱의 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일곱의 운이 가장 큰 운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다섯에 들어오는 운을 가지고는요. 자, 집을 부시고 만지고 다루면 절대로 안 돼요. 다섯 운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운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모든 분들이 부를 누리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은 게 로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이 정해져 있는 운을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써먹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에 당도하신 우리 여러분들 꼭 선생님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든 어떤 선생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의뢰를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합니다. 뭐 승진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싶은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꼭 성주운 받으세요. 일곱에는 무조건 그 운을 받아서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27에 받았던 운은 자, 내 인생의 초다짐에 황토를 배설하는 것과 같은 거고 37이 되면 대부분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이제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곱의 성주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라고 선생님은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